오늘은 아가서 8장 8절 9절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두절 말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그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혈족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슬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청혼을 받고 주님의 왕후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이 있는 중에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작은 누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누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럴 때이 작은 누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가서 4장 5절을 보면 아직 연결지 않은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 사슴으로 표현했을 때 네,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표현했었어요. 쌍태 어린 사슴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리된 자를 말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슴이기 때문에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두 유방이 아직은 유방이 없는 상태, 이제 아직 자라나고 있는 아주 어린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지만 성인이 되어지기 전에는 유방이 없습니다. 유방의 모양은 있지만 거기에 유방이 자라나서 유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한 여인이 아직 되지 않았구나.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한 바로 이방인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누이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누이가 되어진 우리의 자매가 되어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유방이 없는 어린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어린아이가 고린도 전서를 가보면 2장 14절로부터 3장 2절까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의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방이 없는 어린 나의 누이라고 우리의 누이라고 표현된 자는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은 주님 안에서 그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은 말하나 아직까지는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8장 8절의 말씀에
그 유방이 없는 그 작은 누이, 아직은 어린아이인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이와 같이 유방이 없이 아직 어린 나이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신부의 반열에 올라져 있는 그런 자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청혼받지 못한 많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청혼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작은 누이, 아직은 유방이 없어서 아직은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이 밥이나 고기를 먹이지 못하고 그냥 젖을 먹는 그런 아이가 이제 청혼을 받는 날에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날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9절 말씀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믿는 자요 먼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나의 작은 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면 그 위에 은망대를 세울 것이다. 자, 그가 성벽이라면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세마포 휘장이 되었다면 이 말이죠. 성막이 처음에 광야에서 세워졌을 때 세마포 휘장으로 5규빅, 5규빅 되는 세마포 휘장이 연결되어져서 휘장이 만들어집니다. 세마포장. 이 세마포장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성벽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여기서 은망대. 자, 은은 무엇을 말한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셨죠? 시편 12편 6절 말씀. 저 여러 번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한 은이다라는 거예요. 단련된 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단련된 은이에요.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망대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망대는 성에서 망대를 세울 때 성 바깥에 적군들이 어떤 형태를 치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성을 갖다가 어떻게 함락하려고 하고 있는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잘 관찰하게 해서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 망대입니다. 내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의 성벽이 되어진 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으로서 준비를 해야 될지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적군들의 모든 상태를 일일이 그에게 보고하고 알게 함으로 성벽을 쌓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벽에 은망대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는 주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지 않고 절대로 은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는 은망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은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지 않고는 그 성벽이 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세마포장으로 의의 말씀으로 옷을 입게 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위임령,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지상 대위임령 이 말씀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를 어떻게 우리가 삼을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전하였사오니 라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구원자,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 일이 바로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들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로서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또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그 성령이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는 성령, 곧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물 세례를 어떤 물 있는 데 가서 스프링클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여서 죄의 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온전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끔 알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부하신 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분부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길로 가도록, 그 길에 서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도록 하여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네가 해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너희를 데려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제 주님이 그들을 혼인으로 청혼을 받는 날 여기서 청혼을 받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귀에 들리게 한 날이죠. 아멘. 청혼을 받는 날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날이에요.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혼은 언제 이루어져요? 청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신랑은 돌아가서 약속한 것을 다 준비한 후에 다시 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청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청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날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기 시작한 자 그들이 열두 사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두 사도는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자가 되겠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작은 누이가 되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져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돼요. 청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혼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가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삼을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쌓게 되어질 때 이제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 이제 살고자 할 때 은망대를 세우리라. 은 같은 순결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알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권하노니 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들이 말을 해왔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신약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계속 무엇을 말했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할지를 말해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기도에 나 힘써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참으로 이 권한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성령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 믿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충만해서 그리고 나서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겁니다. 나만 예수 믿으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권하여 그들도 바른 길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먼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같은 주를 믿어야죠. 또 같은
같은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또 같은 성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망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말씀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숨겨진 바른 진리를 온전히 가리킬 수 있는, 전하고 가리켜서 그 다음에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난 척하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리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이상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요. 성경.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경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라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계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내가 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져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바로 깨달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성경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셔야 하고,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성경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들도 그것을 바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약에 기록한 말씀들,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계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도대체 무엇을 권했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이제 권하는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냐.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국말 번역은 2절까지 읽어야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이게 끊어져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권하려고 한다면, 권면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부터 권면해라. 사도들이 권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바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바른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한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바로 권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줍지 않게 내가 아는 것으로 권면하려고 하면 누가 역사를 해요? 그 안에 분명히 내가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권해야 될 때에 주의 있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권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도 그의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위로도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교제도 성령으로 인해서 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8장 8절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망대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성령 안에서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바로 권면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연합이 되어지도록 이끄는 자, 세마포장이 연결이 되어질 때 하나하나 5규빅 된 세마포장을 연결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새우는 기둥을 세우게 하는데 그 새우는 기둥 위에 뭐가 있냐면 은으로 된 것이 위에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밑에는 노스로 된 받침을 세우는 기둥 위에 세우고 연결을 시키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은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망대로 세마포장이 바로바로 세워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꼭대기에 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그 받침이 노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율법은 완전히 십자가에 도말되어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되어진 그 상태에 세워진 기둥, 그것이 은망대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벽을 세우는 자 사이에서 은망대로 그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지셔야 할 겁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세마포장과 세마포장이 성벽과 성벽이 이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부르리라.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뭔가를 알지 못하지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막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만약에 문이라면 그가 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얘기는 이 문이 견고하게 잘 쓰도록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도록 사용되어진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견고해진 믿음의 사람만이 백향목이 될 수 있어요. 그 백향목으로 이 문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믿고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뜻은 그 영혼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누이가 문이 되어져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예수님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기에 버팀목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얘기는 그를 도와서 한 영혼도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자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강한 산성이 되어지고 그들은 악한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일에 돕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함을 앓고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게 되어진 자, 바로 문이 되어진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묻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문이 되어져서 그들이 물을 때에 온전한 문으로 무엇을 말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항상 준비한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준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문이 되어진 자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 산성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렇게 그 문이 준비될 수 있게끔 백향목 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잘 가리켜서 그들이 항상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청혼을 받은 아직 어린 신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먼저 주님과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우게 하셔야 하고 늘 성령의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달씩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에 말씀을 먹는 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인 금식을 해야 될 때에도 분명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표현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영적 금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을 금식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에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과 관계없이 몇 달씩 살면서 온전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육은 날마다 쳐서 육이 없어지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먹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령 세례받은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생명으로 사는 게 성령 세례받은 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 생각이 나에게 주는 대로 사느냐. 믿었어도 어제 믿었어도 오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산다면 나는 지금 믿음에서 떨어진 자예요. 하지만 내가 어저께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물로 영접한 거에서 끝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올라오시면서 바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도 그때는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그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된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시험이 올 때 육체적인 성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 올 때 다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입으로 믿은 거지 제대로 예수 영접을 안 했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수 영접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영접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은 심령이라면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로 변화받습니다. 구원은 자유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때가 내가 세례받은 거예요. 물 세례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다. 내 심령이 기뻐 뛰고 감사하고 정말 십자가 은혜가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광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여줬을 때도 실족하지 않으셨고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도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내 옆에 이제 예수 믿고 문이 되어진 자, 사람들이 물을 때 네가 믿는 예수 도대체 너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것이 뭐와 다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그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만 믿고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여야 합니다. 그 엉터리 의식의 세례를 주고 됐다라고 하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진짜 세례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은 것을 물로 스프링클, 물뿌림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저 물에 가서 잠겼다 일어나는 침례를 받았느냐 어떤 의식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령의 십자가가 들려지는 할례를 받은 진짜 세례를 받은 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주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들 심령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해다가 예수 믿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사람도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도 주 안에서 문이 되게 하고 그 문이 온전히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 백향목으로 나오는 그들 옆에서 그들이 정말 왜 십자가만이 복음인지 왜 십자가 외엔 다른 구원이 없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만이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제자를 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쭉정이는 다 떨어져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오직 알곡에는 곡간에 들이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알곡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고 정말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나로 은망대가 되게 하시고 나로 백학님의 판넬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벽이 되어진 자가 성벽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고 문이 되어진 자가 온전한 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절대로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나, 내가 오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영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있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그들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망대와 백향목 판넬이 되어져 있는가. 각각 우리의 믿음대로 그 상태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시기를, 근심하고 애통하며 찾는 자가 되시기를. 이 시대에 많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